I love my baby. I love you too, mommy and daddy. Happy, happy, I am very happy. Happy. Sad, sad, I am very sad. Sad. Excited, I am very excited. Excited. It's okay, mom and dad, love me. I love you. I love, love, love my mom and da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love, love my mom and da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my baby. I love you too, mommy and daddy. I am very angry. Angry. Tired, tired, I am very tired. Tired. Surprised, I am very surprised. Surprise. It's okay, mom and dad, love me. I love you. I love, love, love my mom and dad.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love, love my mom and dad.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오늘의 주인공은 코알라야.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여보, 오늘 입은 티 이쁘다. 프리티. 어머, 그게 뭐야. 당신은 다 좋은데 딱 하나만 고쳐줬으면 좋겠어. 내 심장. 당신이 그런 말 할 때마다 당신한테 벽이 느껴져. 완벽이라는 벽. 피곤해. 오 마이 갓. 코알라에게는 고민이 있었어. 부모님이 사이가 지나치게 돈독하다는 거였지. 나였으면 둘 사이에 벌레를 놨을 거야. 돈츠, 부모님이 사이좋은 건 나쁜 게 아니야. 다만 코알라가 자신에게 관심 없다고 느낄 만큼 지나친 게 문제였어. 오늘은 코알라의 기분이 좋아 보이는걸?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도 잔뜩 있을 거고 선물도 받을 수 있겠지? 너무 신난다. 근데 행복한 모습을 보니 또 괜히 배가 아픈걸. 확 넘어뜨려버릴까? 돈츠! 돈츠도 생일을 다치고 싶지는 않지? 오늘은 좀 참아. 입문만 열면 부모님이 날 안으며 반겨주실 거야. 과연 어떤 선물이 코알라를 기다리고 있을까? 빈칸에 들어갈 그림을 맞추고 다음 장면을 확인해보자. 잘했어! 부푼 기대를 안고 문을 연 코알라는 매우 실망했어. 자신을 위한 파티가 열려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는 마치 코알라의 생일을 잊은 것 같았어. 코알라는 슬퍼졌지. 다른 애들은 생일이라고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는다는데 내 생일인 걸 알고는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정말 너무해. 나도
나한테도 관심 좀 가져. 나 화났어. 코알라가 뛰쳐나가자 엄마 아빠는 코알라를 찾기 위해 숲으로 쫓아갔어. 두 그림에서 다른 다섯 가지를 찾고 엄마 아빠 코알라를 도와주자. 훌륭해! 코알라를 찾은 부모님은 코알라를 안아주며 사과했어. 아가야, 미안해.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너를 속상하게 만들었구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단다. 생일 축하해. 이건 엄마 아빠가 주는 선물이야. 짜잔! 놀랐지? 엄마! 아빠! 그럼 해피 글자를 따라가 행복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볼까? 좋았어! 이후 부모님은 코알라에게도 관심을 듬뿍 줬고 코알라도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 무서웠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오늘 이야기가 제일 무서웠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사랑이 넘치는 훈훈한 이야기였는데. 돈츠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잖아. 내 생일 선물은 어땠어? 아주 좋았지. 아주 좋았어. 당근 케이크, 당근 쿠션, 당근 슬리퍼. 정말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해줄 줄은 몰랐거든. 역시 펀츠 내 친구야. 싫어하다니, 다 돈트를 위해서 한 거라고. 나를 위해서긴. 그럼 나도 펀트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볼까? 으악!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코알라, 코알라. Tired, 피곤한. Excited, 신나는. Sad, 슬픈. Angry, 화난. Surprised, 놀란. Happy, 행복한.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